대망의 파이널 무대만 앞두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간절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듣보잡의 반란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진짜로. 절대 안 진다. 100%입니다. 간절함이 원로에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가야죠. 왕을 죽이러 가는 자객의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관객분들 그 감동을 똑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핫6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4천만 원의 상금, 그리고 음원, 뮤직비디오와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와. 레벨 핫6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이제 대망의 파이널 무대만 앞두고 있습니다. 방구석 래퍼를 탈출하고 최종 상금을 차지하게 될 최종 1위는 과연 누가 될지. 파이널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예! 파이널에 진출한 탑3 플레이어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주 보이비팀의 썩 행주 보이비 우썩 스컬 쿤타팀의 타쿠아 디플로 발루더팀의 왈로 저는 진짜 이 둘처럼 커리어도 없고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언더독이고 5,000명 지원해서 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고 제가 방구석의 희망이 되고 싶고 또 저처럼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좀 일깨워주고 싶은 멋있는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탑3에 왔는데요. 저는 방구석에서 여기까지 제 자신감과 야마 하나로 왔고요. 자신감을 곡으로 표현하면 어떤 무대가 나오는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살면서 이상한 행동에서 막 욕도 많이 먹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제 진심을 담았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쿠아를 응원하러 온 타쿠아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가족 얘기가 있는 곡인데 누나 너무 울지 말고.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나더 레벨 핫6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파이널 배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명의 플레이어는 더 킹이라는 주제로 갬블러가 준비한 각자 다른 비트에 공연을 합니다. 배팅 방식은 세미파이널 때와 같습니다. 무대 시작 전 3명의 플레이어는 랩 머니를 배팅하고 배팅 금액이 큰 쪽으로 최종 배팅 금액이 확정됩니다. 만약 올인이 나오면 3명의 플레이어 모두 랩 머니를 전부 걸어야 합니다. 무대가 끝난 후 관객 평가단은 가장 좋은 음악을 들려준 단 한 명의 플레이어에게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평가단의 배팅으로만 결정되는 파이널 배 대결입니다.
이번 대결에서 정해지는 최종 우승자에게는 총 상금 3,760만원 그리고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과연 어떤 플레이어가 우승을 차지할지. 타쿠아는 1,700만원으로 현재 1위, 썹은 1,060만원으로 2위, 왈로는 1,010만원으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이널 벳, 최종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썹, 배팅 금액을 공개해 주세요. 저는 400 하겠습니다. 400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워. 약한데? 올인 안 해서 자랑스러워. 인생 살 줄 아는 친구야. 야, 진짜 현명하다. 아껴야 잘 산다. 예! 예, 형님!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실리적일까? 400만 원을 배팅한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돈을 좀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우승이 목표지만 이 두 친구가 엄청나게 막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부모님께 홍삼도 좀 사드리고 그리고 제 지금 저의 저를 이렇게 수발해주는 제 동생들 용관이라고 여기 와 있는데 예, 용관아 내가 챙겨줄게. 고마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플레이어의 금액이 최종 배팅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네, 제 배팅 금액은 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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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렇지. 뒤가 없는 남자. 잘 생각해. 정말 섭섭하군. 탈탈 털어서 모든 걸 꺼냈어요, 지금. 그냥 뭐 돈 많이 가져갈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오, 패기. 이미 내 돈이다. 왈로의 올인으로 전액 묶고 가는 걸로 결정이 됐지만 타쿠아. 네. 얼마를 배팅하려고 했나요? 저는 파이널 음원에 정말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인이죠. 내 돈. 내 돈. 자, 배팅 존에 배팅 금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타쿠가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네. 이게 힙합이지. 이게 힙합이지. 지금 이들과 함께한 그 갬블러분들의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원래는 그런 경쟁심이 좀 없다가 다들 이제 절실하고 진심 어린 말들을 하는 걸 들으니까 다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왈로가 랩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슴속에 씨발과 가장 어울리는 참가자가 섭이라고 생각하고요. 에너지로 섭이 멋있는 것들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 무대 하나만으로 뜨거운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장담해요. 제가 진짜로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발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섭이. 저희 노래 이름이 타쿠아예요. 곡 제목이. 어떻게 해야지 타쿠아가 가지고 있는 그때 그 롤러코스터가 탔던 그 삶을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담아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아까 타쿠아의 리허설을 봤을 때 저 친구의 좀 인생이 느껴져서 굉장히 짠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마 저 친구의 살아온 인생이 느껴지셔서 제가 느꼈던 감동을 100% 느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왔고 저는 준비한 거 그대로 보여드리면 우승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지 않을까. 진짜 다 왔다 이제.
이 듣보잡 새끼가 여기까지 왔다 다 왔다 이제 저기 있는 돈 나 다 낼 거야. 이길 확률은 100%. 어차피 우승은 내 거니까 후회 없도록 둘 다 최선 다해봐. 어나더 레벨 핫식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자, 어나더 레벨 핫식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파이널. 첫 번째 무대는 디플로 반 루더 팀의 왈로우입니다. 왈로우. 파이널은 뭐 준비 잘 하고 있나? 난 비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 비트 누구 거지? 솔직히 내가 느끼기로는 작년에 쇼미 금방 탈락하고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 너가 느끼기엔 뭐가 제일 힘들었어? 일단 제가 그때 그냥 1차에서 바로 떨어졌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는 준비도 많이 됐다 생각했고 뭐 광일이나 형이나 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멋있는 회사에도 속해 있고 저는 되게 자신감 엄청 넘쳤어요. 전 그때 진짜 질 자신이 아예 없었는데 랩했는데 반응도 없고 그냥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약간 슬라이드라는 제 노래가 있거든요. 그 곡이 사람들의 평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쇼미더머니 10 여기서 완전 잘해가지고 엄마 아빠 맛있는 거 다 사주고 그냥 부풀어 있었죠 되게. 꿈을 쫓아 지판지 주네 건물 스피난 제일 튀는 놈이 내 아이서 건드리지. 제 심사 끝나고 막 가는데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막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러면서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시기다를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각 백포를 꿈방 모두 X라 마치 조광일입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죠. 친구가 잘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한편으로는 의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내 랩을 사람들이 안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도 혼자 들고 제 랩 실력 그 모든 거에 좀 의심이 들기 시작되는 거예요. 작업을 아예 쉬어버렸어요. 되게 그때 번아웃이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세게 이러다 내가 음악을 접어버리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기는 진짜 절대 싫었거든요. 그때 마침 이제 방구석 래퍼 모집 지원한다고 보였던 것 같아요. 방구석 래퍼 일단 나가게 된 것도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그냥 지원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방구석 래퍼 촬영하면서 너가 얻은 것 중에 제일 큰 건 뭐 같아? 일단 제가 열정을 다시 찾은 거. 들기냐 패기냐 나 그냥 개기로 밀고 나가던 내 갈로 하얀 가운 대신 입을 건 마음의 상처. 미션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좋은 평가도 많이 받고 너무 잘한다. 너무 멋있었어요. 지렸다. 제대로 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정받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너도 방구석에만 있었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난 이걸 기회로 너가 수면 위로 등장할 수 있는 너한테 진짜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 그리고 너 자체로도 충분히 열정을 다시 가진 것 같아서 난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진짜요? 무조건 우승이야. 형이 또 그렇게 말해주니까 걱정이 좀 덜어지는데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Don't worry. 제가 힘들어도 음악을 계속 하는 이유가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시작한 지도 7년째인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도 없고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잖아요. 결국엔 제가 이걸로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그때까지 저는 네, 음악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 엄마. 뭐 하고 있었어? 오늘 쉬는 날. 나 그 나갔잖아, 방구석 래퍼라고. 이제 결승전이 얼마 안 남았거든. 결승까지 다 이제 올라간 거야? 장하다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럼 1등이지 너는.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엄마는 너 1등 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4천만 원 따면 뭐 해줄까? 너나 잘 살아. 방이나 어떻게 월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직장만 해야지, 차 사야지, 결혼해야지. 엄마,
근데 혹시 내가 이제 음악 한다고 막 서울 올라가서 막 그냥 이러고 살잖아. 뭐 왈바 음악 그냥 그만두길 바란 적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었어?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니 한 번도 없었어. 진짜로? 엄마는 찬이가 음악해서 꼭 잘되든 못되든 네가 너무 행복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냥 넉넉하게 서포트 못해줘서 늘 미안했어. 아씨. 그냥 멋진 작업실, 녹음실 그런 거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해줘서 좀 늘 미안했어. 그래도 장하다 아들. 저는 제가 더 미안하죠. 혼자 밥벌이도 못하고 있고. 근데 저는 괜찮은데 엄마가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쌓였던 것들. 완료 화이팅! 화이팅! 엄마 사랑해. 사랑해 장하다 아들. 있을. 전부 바꿔버려 위치 메이저 래퍼. 제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돈에도 허덕이고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그 모든 것들 기회를 잡아서 다 바꿔보겠다. 여기서 보여줘서 증명하고 이뤄내겠다. 제 포부를 다 제 식대로 담아낸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엄마 내가 무조건 1등해서 4천만 원 가져갈게. 좀만 기다려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진짜로 저는 여기서 제일 멋있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더 떠나서 더 넓은 힙합 씬까지 계속 전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왈로 베이켈 렛츠고! 잘해라. 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 27년 고향 친구가 와 있는데요. 요 JB 친구한테 한마디 해줘. 에바지 이거는 아 기억나네 이 바닥 아마추어 래퍼들의 인스타 조리 돌림으로 킥킥대던 진짜 힙합 해시태그 시발 이딴 게 왜 힙합 힘들었던 시간 어디든 내 이름 없다가 뒷담이 쪼니까 두두두두두 여기는 딱 두부르구 질투와 자꾸 부르중 전자의 난 한이 됐다 난 폭스보다 훌륭한 너으로 성장을 보나 주문한 그 습관 그 말을 전부 다 밤내는 비리로 삼고서 홈단디 기록이 내 영감이 기록 위가는 청사진 그게 내 필름의 적장이지 이제 내 인생의 겨우 반치 맞고 난 더 위로 가야지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는 연습의 대회나 때깔이 나란히 처음부터 매일을 지낸 채 천투러 10보다 차라리 덩크로 더물어 니들의 줄 사이 껴들어 나 쉿 내 거꾸로 돌아가 그때 그 시절로 찾기 성공을
왕을 찾은 결말은 잡힌 왕이들 상인이 외쳐 I'm the king wow 내 계획대로 풀리는 게임 면제로 wow 잡히나 만난 걸리면 돼 난 I'm the wow 이 리듬 위에 올리면 돼 난 새로 wow 고깃한 집회 널리면 돼 Let's go who drip tag say no my neck okay who drip tag say no my neck okay who drip tag say no my neck okay Big shout out 조광일! 신났다! 아 존나 멋있었다 진짜 진짜 잘했어요 와 저 여심 저격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저도 벗습니다 그러면 와 이거 미쳤다 무대 존재 자체가 반칙 아니야 저분은? 더럽다 진짜 이거는 뭐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미쳤어요 그냥 다 찢어 발길라고 작정을 했구나 역시나 왈로는 랩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왈로랑 조광일 님이 같이 무대를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확실히 둘의 합이 좋더라고요 둘의 시너지가 갬블러들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쳤어요 예, 왈로는 타격감이 미친 거 같아요 진짜 왈로랑 조광일의 타격감 쩔어주는 무대 그리고 퀄리티 최상급 거기다가 크럼프 이거는 뭐 사실 결승곡으로 이만한 곡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계속 엄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게임 끝 왈로 감사합니다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빅 샷아웃 행주 Let's go 예이. 일단 왈로는 개 잘한다 졸라 잘해요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 곡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팡팡팡 팡팡팡팡 탁탁 팡팡팡 팡팡팡 그걸로 설명할 수 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딥플로우와 반 루더 본인들과 같이 작업한 왈로의 무대였어요 너무 만족스럽고 이 전 세미파이널 때보다 좀 달리 이제 피처링도 있고 댄서도 있고 그만큼 더 파이널이라서 더 신경을 쓴 무대였는데 진짜 제가 이런 표현 진짜 잘 안 쓰는데 찢어버리는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죠 준비한 거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고요 제가 꼭 4천만 원 받아서 저희 가정 평화 되찾고 제 친구들 다 챙기고 그냥 우리 세상은 우리 놀이터 제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후회 없이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준 것 같고요 그냥 무명 시절부터 같이 했던 함께 음악했던 친구랑 이제 이 결승 무대를 같이 멋있게 꾸밀 수 있다는 거가 되게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Another Level Hot 6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파이널 다음 무대는 행주 VV팀의 썹! 형 화이팅 오케이 okay, Let's get it 특보잡의 반란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래퍼 썹입니다 지금은 저는 음악을 포기하려다가 저를 음악을 막 이제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용관이라는 애가 저랑 음악 해보실 생각 없냐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관둘라고 한 저를 끄집어서 끌어내준 그런 친구 혼자였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요 용관 제 지원군이자 동료 용관이라는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연습 잘하고 있어요? 꿈꾸는 거 같아 나 지금 이게 뭔가 내가 그때 그랬잖아 막 방구석 지원하고 야 이게 될까 하다가 야 만약 되면 내가 4천만 원 따올게 이랬는데 지금 4천이 코앞에 있어 맞아요 나 지금 믿기지가 않아 사실 처음에 데스백 끝나고 와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 왜요?
실력이 내가 없는가 하고 그 마이크 싸움이나 하고 있고 거기서. 아. 근데 그것 때문에 디스벳을 굉장히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갈고? 어, 이 갈아치 그때 너랑 여기 가사 쓸 때도 그 제가 비트 써준 것도 썼잖아요. 어, 디스전 다이노트랑 재대결 때 용관아 비트 고맙다. 용감 오너비 다시 돌아온 다른 시대 잘못 찾아온 애구머니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용감이 비트도 하게 용감이 되고 용감이 비트 그것도 하게 되고. 네 형 여기까지 근데 올라올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계속 올라가니까 스팟라이트를 막 받으니까 어? 나 이러다 진짜 결승 가겠는데? 형 파이널 갈 것 같긴 했어요. 아 여기까지 온 게 진짜 너의 덕이다. 형 언제가 제일 고비였어요? 촬영 내내 계속 일하고면서 막 병행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지. 붕어빵 팔고 붕어빵 구우면서 팔다가 제 친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죠. 설거지도 하고 접시도 닦고 뭐 칼질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면서 하기엔 쉽진 않아요. 확실히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몰빵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게 됐죠. 저도 사실 지금 방구석이지만 형 하는 거 보면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많이 좀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런 또 내가 에너지를 줬구나.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구석에 있는 제가 나를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이제 방구석을 탈출했고 신빙이 등장했다.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후회 없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다 불태워야죠 여기다가. 흥의 끝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드릴 사운드 아닌가? 어, 드릴인데 이거는? 네 목에서 새똥 이어라도 여전히 윗돌이 뭉치 주먹에 무두경 피 네 윗돌이 뭉치 윗돌인 검은색 뭉치 혓바닥에 나는 누치 목에서 새똥 이어라도 여전히 윗돌이 뭉치 주먹에 무두경 피 네 윗돌이 뭉치 윗돌인 검은색 뭉치. 와와와 멋있다. 검은색 무치 What?
존나워지는데? 솔직히 제일 제 취향이었고 이제 아 저 친구가 먹힐 수도 있겠는데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죠. 우썹 우썹 흥이 돋보여지네. 너무 나이스인데 서평? 서평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준 것 같아요. 무대를 보고 나서는 좀 견제가 되더라고요. 오 저는 멋있고 굉장히 재밌게 즐겼습니다. 하지만 제 경쟁 상대급의 무대는 아니었다. 여전히 용관아 이게 드립이다 용관아. 우리 갬블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진짜 개멋있었고 저 친구를 딱 보고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걸 딱 해줘서 거기서 오는 쾌감이 진짜 너무 좋았고 너무 멋있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진짜 행복한 게 제가 1차 심사를 본 사람 두 명이 지금 여기 있어요. 경규 씨의 그 무지성을 사랑합니다. 타쿠아하고 썹.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 약간 자랑스럽습니다. 잘했다. 사실 드릴 사운드가 이렇게 쉽게 소화하기가 힘든 장르인데 계속해서 뭐 한 10년 이상 드릴 사운드만 연구해온 친구처럼 너무 완벽하게 랩이나 아니면 아까 춤 사위도 너무 잘 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었고 저는 저 친구가 400만 원 걸 때는 이런 이미지 몰랐는데 너무 멋있네요 진짜. 아 최고였습니다. 진짜 리얼 방구석 출신이라고 이제 강조를 계속 하셨는데 지금 보여주신 무대는 방구석 래퍼가 아니고 탈 방구석 래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너무 피드백들이 좋다. 사실 이거를 작업하면서 저는 서비 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드릴 뮤직비디오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했는데 서브를 딱 보고 뭔가 아 한번 이 친구와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분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했어. 저희 앨범에 들어갈 곡을 준 거예요. 이게 엄청 아끼던 비트예요. 근데 아끼던 비트인데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 미쳤어요. 보는 내내 조금 오버 보태면 그냥 영국 골목 느낌으로 완전 표현을 해줬어요. 이거 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아우라 있죠. 그게 드릴 장르의 특성인데 죄송하지만 왈로도 못하고 타쿠아도 못해요. 저 친구라서 할 수 있는 거라서 미쳤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썹, 지금 마지막 예. 무대까지 마친 거예요 지금. 후련합니다. 굉장히 후련합니다. 저를 뭐 싫어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를 알면 알수록 절대 싫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진짜 지금 이게 저의 첫 시작이고 이렇게 큰데 이렇게 왔고 지금 좀 떴는데 이게 또 저희 본업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 플레이리스트에 꼭 있는 항상 있는 그런 진짜 멋있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저한테 듣보잡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봐주시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예예 예. 용관 엔트킴 들라. 제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잘 뛰어놀 수 있었고 솔직히 왈러 타쿠아 잘하죠. 근데 왈러 타쿠아는 이 흉내를 못 냅니다. 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Another Level Hot 6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파이널 마지막 무대입니다. 스컬 쿤타 팀의 타쿠아. 그래 결승은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어. 여기 더 킹. 아~ 더 킹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 킹에 맞는 또 비트를 준비해 놨거든. 그것도 한번 들려드릴까요? 오. 오~ 좋은데? 완전 좋은데? 비트가 되게 감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슬프더라고요, 비트가.
보통 더킹이라고 하면 뭔가 웅장하고 세고 그냥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내면 깊숙한 곳에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비트를 고른 거야. 앞으로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래퍼로서 할 수 없는 얘기, 아티스트로 할 수 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이런 거 개인 앨범에다 풀면은 뭐 마탱이가 갔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달리니까 차라리 여기서 진짜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를 만들고 여기서 정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들으면 생각이 든 게 제가 사실 뭐 막 쇼미더머니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제가 겪었던 어떤 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뭔가 여기서 진짜 풀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진짜 강하게 들어서 좀 진솔하고 진짜 내 모습을 이 비트에 보여줄 수 있겠다. 누나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들어와. 응. 파이널 하기 전에 제 마음도 다 잡을 겸 누나한테 응원도 받을 겸 해서 왔습니다. 이거 애기 때 앨범이잖아. 사진들. 생각난다. 나 진짜 귀엽다. 이때가 우리 그 가족 갈라지기 전이네. 그치.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하시고 나서 둘만 있게 되니까 둘이 더 서로 의지하고 힘이 돼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면은 뭐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나의 얘기를 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가족 얘기가 빼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쇼미 때 그때 당시 이제 너무 큰 나의 어떤 삶의 변화랑 뭔가 그때 쇼미더머니 하고 나서 그 이제 처음으로 살면서 악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욕도 많이 먹고 난 돼지 꼴꼴 너나 돼지 개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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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고 내 모습을 보여준 것 뿐인데 엄청 욕을 먹고 하니까 아 내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꽁꽁 숨겼던 것 같아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너가 그러니까 워낙 악플이나 이런 거에도 진짜 긍정적이고 오히려 우리 가족들을 다 안심시키고 이래가지고 나는 너가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근데 너가 이제 그런 걸 겪고 있다, 약도 먹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지. 감정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하니까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삶을 끝내려고 하고 그랬을 때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해줬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나 우리 아들 최고라고. 사람들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뭐 욕을 하든 악플을 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구나. 아빠! 응. 뭐해? 그냥 있지, 이제 쉬고 있지. 나 방구석 래퍼 촬영하잖아. 응. 이제 파이널 찍어. 어? 정말? 역시 우리 킹코야. 최고야. 아빠가 했잖아. 어. 저번에도 그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잘했어. 아빠는 영원한 킹코의 팬이니까. 우리 킹쿠아가 꼭 우승할 거야. 아빠는 그렇게 믿어. 근데 아빠 말해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빠는 아니야. 우리 킹쿠아 화이팅. 고마워 아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어. 잘 되기 싫은 사람 없고 사랑받기 싫은 사람 없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제 인생이 뭔가 쳇바퀴 속에서 굴러가는 느낌?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노래가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나,
사랑해. 기억나 어린 시절 가족이 둘로 갈라지고 엄마는 일하러 나가 나의 한 끼를 보느라 바빠 언제쯤 볼 수 있어 아빠 누나와 나와 방구석에 남아서 작은 손을 맞잡고 작은 희망을 위해 기도하던 나나 아직도 난 따뜻하고 아늑한 방에 나기가 무서워 춥잖아 밖에 열심히 해도 나를 욕하고 자꾸 상처를 남겨 이 세상이 스스로를 방구석에 가둬 무너져 낮은 천장이 남은 행복도 지고 삼켜 천천히 숨쉬어 눈을 감아 버려졌던 내 삶에서 기억하는 희망 몇 개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 웃지나 미련한 아직 방 안에 갇혀서 가만히 누운 상태로 점점 다가오는 천장 아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도망치려 했어 집차 학교 직장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놈 내가 할 수 있는 건 태훈이 형처럼 뱃뿐이지 그래 얻은 게 별로 없다면 어차피 잃을 것도 없어 이불을 발로 차 잃었어 변명은 필요 없어 원래 거침없는 녀석 성형했을 때부터 아닐 랩했을 때부터 아닐 태어났을 때부터 아직 한 게 없어서 난 몰라 나의 한계 믿어 강하게 누가 뭐라 해도 내 방에서 살아나가야겠어 모두 끝내려고 했을 때 문득 기억났던 어머니의 말씀 절대 너를 포기하지 마라 언제나 최고야 내 아들 내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결국 나를 건져냈어 사랑은 한치 앞도 안 보일 때도 희미하게 빛나 언제나 희망은 방금 내 삶에서 기억하는 희망 몇 개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 웃지나 미련한 아직 찾던 희망이 있다면 내 방 넘어 내 방 넘어 내 방 넘어 희망이 있다면 와 무대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뭔가 김정석인 것 같아 타코아가. 와우. 약간 아 내 눈물이 새면 자각하네. 아 자기 인생에 대한 간절함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좀 울컥울컥했습니다. 보면서
피날레를 막 장식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최고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완전 잘했어요. 미쳤어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제발. 갬블러들의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를 보면서 무대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언제나 최고야 내 아들에서 아 너무 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흐를 뻔 했지만 참아내고 아 그래 너무 잘 봤고 훌쩍대 근데 아니 좀 뒤늦게 찾아왔어요. 아 그리고 쿤타 형 와 진짜 너무 멋있어서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아 아무튼 너무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옆에서 왜 이렇게 훌쩍대지? 일단 타쿠아님 랩을 제가 접한 거는 굉장히 좀 가벼운 것들 위주로 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진솔하게 와닿았고 굉장히 용기 있는 무대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쿠아 씨 같은 경우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곡을 많이 내셨을 텐데 그 많이 낸 곡 중에서 이번 곡이 진짜 남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으면서 좀 했어요. 그거는 승패랑 좀 상관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 곡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되게 값지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멋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승패랑 상관없이 엄청 멋있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생각하는 성공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찾는 과정에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그 타쿠아의 진짜 인생을 3분이라는 영화로 진짜 보고 듣는 것처럼 그 감동이 매번 왔는데 이제 타쿠아의 음악이 더더더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니까 이제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작업을 하면서 사실 이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 곡을 남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아 저 되게 기분 좋아요. 오늘 잘 잘 것 같아요. 오늘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모든 무대를 마친 지금 소감이 어떤지요? 이 곡이 제 인생은 바꾼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좀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속이 좀 후련해졌다고 해야 되나? 뭔가 속에 있는 거를 진짜 뱉어낸 느낌?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요. 쿤타 형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이 방구석 래퍼에서 그 1등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서 그걸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너무 일단 지금은 너무 기뻐요. 결과랑 상관없이 지금 이 노래 무대에서 끝마친 게 너무 기쁘고 너무 멋진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스페셜 공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총 7명의 탈락자 래퍼들이 꾸미는 방구석 래퍼 스페셜 무대 만나보시겠습니다. 여 오늘의 내일을 더해 난 여기 탈출을 원해 방구석 래퍼에서 신분뱁 킹 나의 목에 걸고 돌아갈 테니 다들 내 소식을 전해 다시 한번 이 무대 위에서 포문을 연해 싸워왔던 공황 극복해 볼게 부모님의 눈물 다시는 볼일 없게 해 HMD Jazzy Life 여기 이름을 알리네 떳떳하게 올렸지 내 이름 여기에 1년 만에 14장의 앨범 그게 후레 아직 훨씬 더 멋진 움직임을 꿈꾸네 여기까지 올라온 우리 모두가 승자 Shout out to One Son 방구석 래퍼 이게 우리의 음악 Ayo DJ give us the beat 와 Oh Lida Out of the room 이제 문을 열고 나가기 지게를 펴 Out of
착각이 yeah. 방구석 횡포 잔소린 됐고 늘어진 태도 머쓱한 행동 다들 변해도 나는 그대로 게으름 빼고 움직여 계속 스피드 제로 느려도 배로 가사는 빼고 불안한 메모 월차는 최소 그래도 난 안 먹어 채소 고기 다 뺐어 아침에 집에서 깨어 눈을 떠 게으른 몸을 일으켜 정신 차리고 불을 켜 꿈은 이제 그만 꿔 색칠만 하면 돼 밑그림 방구석 밖으로 가는 지름길 뽀빠이처럼 먹어 시금치 yeah. 비로소 언파이리 yeah. 나는 믿음 내가 두려운 날 숨을 터뜨렸지 여전히 왜? 북한산 정상의 피로 아직 난 결국에 될 거라 믿어 어제인 나보다 오늘 더 성장해 이 말라 지켜 노력해 난 매일 한계를 넘어서 발전에 미련하다는 그 말도 시시해 다 지켜봐라 난 이제 움직여 시작 동시에 발음 다 잃었고 오늘도 계단 한 발짝 올랐지 운견의 걸음 경험은 성장의 걸음 몇 차례 실패도 못 겪어쳐 대심을 기억해 결국 난 이루 만들기 전에 난 상상의 꿈에 더 가까워지는 좀 모든 것 계획이 지금을 위해 나 처음부터 아침 내서 걸어 들이키고 갑자기 생각나는 군대 복무 시절 역 군장보다 딸 가방이 왜 이리 더 무거운 건지 7시간 자도 침보다 왜 이리 더 개운한 건지 12살 때 먹었던 김치랑 밥 어차피 또 이건 다 지나가 결국 힘주는 건 아버지가 계실 때 결국 힘주는 건 딸내미가 했을 때 또 배신해도 친구 된 X가 가끔 싫어도 눈 뜨고 코미션 네게서 우리 성공이 돈 걸어라 돈 걸어라 뭐 그래 펼쳐라 날개 더 못하라고 못하라고 어제 날 베이닝 워터미 말한 듯이 들숨 된 성공에 우리는 더 다 홀로 더 몰랐었지 모두에게 보여주기 시원하게 한방 씹어먹어 1억 달 화끈한 년 나왔으니 너무 쉬워 실력으로 반장 yes, 내가 믿는 수 있는 거 힙합 그 힙합 진심이야 뛰고 있어 심장 그 이상 누구보다 기억되는 순간들을 만들 거야 잘 뒤지까지 시작 도대 설마 아무것도 없이 저 막성 너만 더 고개 더 얼마나 대단하죠 소리 나오겠지 못 지나갈 거야 더 그래 더늘 되고 싶었던 윤미래 무지개 생겨서 누릴 내 늘망을 꾸미는 그곳을 꾸미네 모두가 들리게 외치게 그 소로 더 크게 더 지금까지 탑3의 무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갬블러들의 소감을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이 자리가 엄청 무게감이 있다라는 걸 하면 할수록 느끼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참가자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전하고 싶어요, 계속.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핫식스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뮤지션 분들의 하나하나 예, 공연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에너지 얻었고요. 그리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또 느껴서 예,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아티스트들이 더 세상에 빛이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구석 래퍼 파이널 갬블러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원선 형님이 이게 10여 년 훨씬 전부터 이런 방구석 래퍼들을 항상 조명해 주시고 그런 친구들을 무대에 세워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뭐 넉살, BMC 저희 친구들도 원선 형의 샤이닝 그라운드 무대에 서면서 이제 홍대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선 형의 나비 효과가 이런 멋진 프로그램까지 이어진다는 게 참 멋있다고 일단 원선 형한테 리스펙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오늘 신인 래퍼들의 좋은 모습 잘 봤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나더 레벨 핫식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탑3의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관객 평가단은 퇴장하실 때 투표할 단 한 명의 플레이어에게 표를 던지시면 됩니다. 파이널 무대는 관객 평가단의 투표로만 승자가 결정되니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나더 레벨 핫식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파이널 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000명의 지원자를 시작으로 탑3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파이널 벳 경연을 통해 총 베팅 금액 3,760만원의 우승 상금을 획득한 플레이어는 누가 될지. 왈로, 3위를 할 것 같은 플레이어가 여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서평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건방진 새끼. 왜 서비 3위 할 것 같아요? 랩보다 춤이 더 인상 깊었어요. 그게 힙합이야. 그게 근본이야. 그게 그 타쿠아가 생각하는 3위 꼴찌는 누구인가? 제가 아까 무대 전에 서평 뽑았었어요. 3등으로 뽑았었는데 무대를 보니까 오히려 서평 1등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혹시 뭘 좀 알아? 오히려 반전으로 왈로가 3등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은 3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관객평가단의 투표 총 1000점에서 가장 고득점을 한 순서로 1, 2, 3위가 정해집니다. 먼저 방구석 래퍼 파이널 3위는 난 진짜 1등 해야 된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간절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결과를. 근데 너무너무 1등을 하고 싶고 간절하고. 이 듣보잡 새끼가 여기까지 왔다, 다 왔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돼. 저기 있는 돈 다 낼 거야. 3위는 210점을 획득한 썹입니다. 예. 잘했어. 예. 예, 예. 썹. 긴 여정을 거쳐서 최종 3위에 안착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구석에서 끄집어내 주신 마스터 원선 형님. 제가 또 언제 이렇게 해 보겠습니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힙합 랩을 팀플레이 뮤직 같이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영광. 이거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겉으로만 힙합 음악 이랬지 사실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빠듯했고 여기도 브룸, 저기도 브룸. 방구석 하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진짜 저 같은 듣보잡한테 진짜 접시나 닦던 놈한테 기회가 와서 진짜 이렇게 왔잖아요. 제가 진짜 방구석이 아닌 이제 래퍼가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이 잊혀지지 않게 많은 음악 멋있는 거 많이 해서 여러분들 앞에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방구석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신 분들은 부디 꼭 나오세요. 저도 나와서 증명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 최후의 1인을 결정하는 자리에 타쿠아 그리고 왈로 두 플레이어가 서 있어요. 타쿠아. 네. 지금 심정을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뭔가 아까 무대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 100번을 그 무대를 했다고 하면 아까가 베스트였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 그런 만큼 제가 꼭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기실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누가 1등 하던 누가 꼴등 하던 다 상관없었는데 막상 또 여기 올라오고 지금 이제 딱 둘만 남았잖아요. 타쿠아랑 저랑. 이왕 이렇게 된 거 2등보단 1등이 좋잖아요. 제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구석 래퍼 최종 우승자는 430점을 획득했어요. 2위는 360점을 획득해서 1위와 70점 차이,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자, 대망의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방구석 래퍼 최후의 1인, 총 상금 3,760만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진심을 다해서 왈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니까. 어마어마한 또 완성도와 또 타쿠아가 자기의 모든 걸 꺼내놨기 때문에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구석 래퍼 최후의 1인, 우승자는 Another Level 핫식스와 함께하는 방구석 래퍼 방구석 래퍼 최후의 1인, 우승자는 왈로입니다. 왈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왈로가 방구석 래퍼 최종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최후의 1인이 됐는데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제 진짜 27년 살면서 지금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고요. 진짜 좋은 기회 만들어주신 원선 형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피처링으로 도와준 광일이 진짜 너무 고맙고, 딥핑칼즈 회사 식구분들도 다 와주셨는데 저 서포트 해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딥플로우 형님, 반루더 형님 프로듀싱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덕분에 우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멋있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계속 발전해서 한국 힙합의 왈로를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담당 갬블러였던 딥플로우와 반루더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죠.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우승을 해버린 이 기분이 참, 참 감사하면서, 비트 만든 반루더 그리고 랩해준 우할로 그리고 광일씨 참 덕분에 제가 우승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저도 되게 팬으로서 되게 지켜보고 있었던 친구라, 네, 정말 우승 축하드립니다. 일단 왈로 너무 축하하고요. 왈로가 진짜 진짜 오늘 제일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쿠아는 솔직히 제일 아쉬울 것 같은데 오늘 제일 아쉬운 만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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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다고 저는 더 응원해주고 싶어요. 타쿠아는 뭔가 항상 있는 친구라서 그냥 드라마 쓰기 위해서 오늘 2등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썹은 저기 있는 돈을 못 가졌지만 저희가 저만큼 벌게 하기 위해서 서포트 어떻게 다 하겠습니다. 네, 워스업 워스업 잘 만들어줄게. 네. 곡 파이팅! 일단 진짜 이렇게 너무 좋은 기회로 정말 제 방구석 랩하면서 진짜 많이 발전했거든요. 음악적으로 랩적으로. 저 그런 기회 주신 원선님과 그 방구석 래퍼 제작진 여러분들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스컬 형님과 군타 형님 정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말로 정말 축하해. 솔직히 너무 축하하는데 진짜 아쉬워요. 진짜 진짜 지금 아쉬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조금 참담해요. 근데 아까 행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예전에 쇼미더머니 3등 했어요. 이번에 2등 했으니까 나중에 1등으로 가기 위한 도전을 또 해야죠. 그게 또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도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절실한 상태에서 이 경쟁을 하면서 박구성 래퍼 안에서 저한테 주어진 이런 기회들도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기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너는 몰라 내 삶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까지 음악을 해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느끼기도 했고, 내가 못해본 것들이 너무 많구나, 내 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줄 수가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한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뭔가 음악을 계속 해야 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음악적으로도 삶에서도 길을 잃어서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 길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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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아, 축하해. 살면서 이렇게까지 간절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우승할 거라고 절대 생각을 못했어요. 치열하게 말도 안 되는 미션들이 많았는데 이겨내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났던, 그냥 먼저랄 거 없이 그냥 엄마 아빠. 근데 잠시만요, 저기 눈물나지. 잠시만요. 저 원래 진짜 안 울거든요. 그냥 엄마 아빠 최고고, 진짜 내가 사랑하고, 내 앞으로 더 잘해서, 네, 다 갚아줄 거예요. 진짜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더 멋지고 장한 아들, 네, 이찬이, 그리고 래퍼로서는 왈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플레이어 왈로에겐 총 상금 3,760만 원, 그리고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래퍼를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방구석을 탈출하지 못한 수많은 래퍼들도 이젠 방구석을 탈출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구석 래퍼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선이었습니다.소개 시작할까요? 좀 떨려가지고. 지핑칼즈 레코지의 왈로라고 합니다. 모두의 희망이 되고 싶은 인천에서 온 차진이라고 합니다. 오클라우크라고 하고요. 리더시티 칠라갱 버스타밤 태국입니다. 방구석 래퍼 통해서 진실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방구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방구석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방구석은 게 아니고 사실 기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면서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 방구석 래퍼에서의 도전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또 진짜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방구석 래퍼에 지원하게 된 거를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지 않을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고, 좋은 래퍼들과 멋진 무대에서 경쟁도 해보고, 진짜 드라마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드라마는 내가 내 방구석의 문을 여는 순간 벌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내 걸 알리기 위해서 더 경쟁하고 보여줘야겠다. 좀 더 이 과정 자체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설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방구석에서 똑같이 꿈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의미가 더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